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부산을 찾아 당원들 표심을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부산 TV토론회에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부산 지역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듯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온갖 비리에 같이 연루돼 있는 사람 나가면 그거는 같은 더러운 후보들끼리 범죄자 대선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여권에 맞설 사람은 자신이라며 과거 자신이 맡았던 부산저축은행 관련 수사가 미비했던 게 대장동 사건의 원인이란 여권의 주장을 받아쳤습니다. 대지도 않은 그 물귀신 장치를 자꾸 쓰는 모양인데 물타기 하려고 아주 옛날 그 중수 수사기록까지 다 갖다가 들춰보고 이 공작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유승민 후보는 양강 후보에게 화살을 겨눴고 제가 보기에는 윤 후보님하고 홍 후보님 두 분이 피장파장 같고 두 분이 제가 보기에 50부 100부 아니냐. 원희룡 후보는 경기도 국정감사 소식을 SNS로 전하면서 이재명 저격수 이미지 부각에 애썼습니다. 이재명이 모를 수가 없는 사항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질문을 예스냐 노냐 물어봐야 되거든요. 부산 TV 토론회에선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역대 국정원장을 전부 뇌물죄로 엮어가지고 난거 처벌하는 것 보고 적은 아니다. 그거는 지금 국민들한테 그런 말씀 하시면은 유승민 후보는 홍윤 후보에게 공약의 재원을 원희룡 후보는 윤 후보에게 전직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정치 보복의 기준을 따져 물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